지금 미러키 벅스는 똥줄이 타고 있어. 미러키 벅스가 왜 똥줄이 타냐면 이번 시즌이 사실 동부가 상대적으로 약해졌지. 르브론 제임스도 없고 카와이 레너드로 서부로 갔고 필라델피아도 조엘 엠비드랑 벤 시몬스랑 호흡도 별로 안 맞고 벤 시몬스는 지금 부상으로 나가 있고 사실 진짜 강력하게 미러키 벅스랑 견줄 수 있는 상대는 보스턴 셀틱스 정도인 것 같아. 요즘 한창 주가가 좋지, 보스턴 셀틱스가. 근데 왜 이번 시즌이 지금 미러키 벅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냐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야니스 안테테콤보랑 트레이드를 만들려고 지금 자산을 다 만들어 놨거든. 앤드루 위긴스를 데리고 오면서 픽을 가져왔지. 그리고 본인들이 이번에 드래프트 픽을 하나 가져가게 될 거야, 1라운드. 그렇다면 앤드루 위긴스랑 1라운드 픽두 개를 지금 내줄 수 있는데, 미러키 벅스가 만약에 이번에 또 크리스 미들튼이 작년처럼 플레이오프 시즌에서 증발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사실 야니스 안테토쿤포가 이렇게 남고 싶은 생각이 안들 거란 말이지. 농구나 여러 스포츠는 잘하는 선수들은 잘하는 애들이랑 뛰고 싶어 해. 그래야지 본인이 더 잘하게 되고, 잘하는 선수들이랑 어울려서 한 팀이 될수 있어야지만 진짜 이 농구가 재밌고 본인 실력을 더 상승시키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시즌에 만약에 또 야니스 안테토쿤포가 결승도 못 가고 이번 시즌을 실패를 하면은 아마 트레이드를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패키지를 줄 수가 있어. 만약에 진짜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이번 시즌을 실패를 해가지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로 간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다음 시즌은 거의 게임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지. 1번 옵션이 야니스 안테토쿤보, 2번이 스테프 커리, 3번이 클레이 탐슨, 4번이 드레이먼 그린이면 정말 예전 시카고 불스랑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센 팀이 나올 것 같고, 이미 스티브 커는 케빈 듀란트랑 스테판 커리랑 이런 스타 플레이들을 데리고 우승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두 번이나. 그래, 뭐 스티브 커가 어떤 사람들은 선수 빠린 감독이다라는 얘기도 많지만 사실 그런 슈퍼스타들을 데리고 조율을 잘하고 케미스트리를 잘 만들어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도 감독의 실력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미러키는 사실 상대적으로 시골이고 프리 에이전트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팀이 아니야. 실질적으로 진짜 슈퍼스타급 선수가 미러키랑 FA 때 사인한 경험은 별로 내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미러키는 상당히 똥줄이 타고 있고, 이번에 진짜 결승을 못 가거나 정말 안테토쿤보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진짜 그런 슈퍼스타를 그냥 보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그래서 미들턴이라든지 뭐 블레소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진짜 여느 팀의 넘버 투 옵션 그 정도 레벨까지 해주지 않으면 지금 상당히 부담 100배인 상황에서 곤란한 상황으로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사실 다시 잠깐 쉬었다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왕조가 다시 태어날 거고, 그렇다면 진짜 한동안 적어도 3년? 길게는 5년 정도까지는 진짜 골스가 또 씹어먹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볼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야니스 안테트콤보는 사실 요즘 NBA의 여타 선수들처럼 자기의 경쟁자와 이렇게 뭐 사이좋게 지내고 오프시즌 때 같이 운동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정말 독불장구처럼 혼자서 운동하고 르브론 제임스의 스페이스 잼도 까고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잘해가지고 혼자서 우승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전반적으로 리그에 깔려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선수가 정말 우승을 못하고 자기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잘 모르겠어. 르브론 제임스도 클리블랜드 자기 고향인 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뛰다가 결국에는 갔다가 왔고, 아무리 야니스 안테트콤포가 지금 미러키랑 호흡이 좋고 구단이랑 사이가 좋고 진짜 미러키가 야니스 안테트콤포를 최고의 선수처럼 대접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야니스 안테트콤포가 간다고 해도 미러키는 진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야니스 안테트콤포가 정말 자기의 100% 120% 최고의 선수가 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야니스 안테트콤포가 작년에 MVP를 받으면서도 그 이후에 자기를 더 이상 MVP로 부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걸 보면은, After this day, July 14th, please, please, please do me this favor so I can be a better player, I can lead this team to a championship. Please don't call me MVP.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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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 Please, after this day, don't call me MVP because until I win it again next year. 이 친구는 정말 우승을 너무 하고 싶은 애고 진짜 리그 정상에 서보고 싶은 애야. 근데 이번에 또 크리스 미들턴이 증발하고
팀이 그렇게 진짜 플레이오프 때 별 활약을 못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랑 조인을 해서 진짜 우승의 맛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그때 되면은 또 케빈 듀란트가 욕먹은 것처럼 쉬운 길을 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챔피언 반지를 끼는 건 끼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게 헛다리 잡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다시 한번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됐고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 Peace.